에고 에고 인연의 드센 팔자야 잘못 들어선 한 발걸음에 평생 내내 소리가 내리는구나. 돈 많은 첫남편은 남편 구실 못하여 피끓던 이내 몸을 독수공방시키더니 어느 날 나는 기어코 내님을 만났네 그려. 꽃처럼 곱고 곱던 내님이여 그님 볼 때 나 또한 곱고 고왔더니 이제 그님은 떠나고 나는 늙네 그려. 그런데 미국으로 떠날 날을 며칠 앞두고 신랑이 죽었다는 연락이 왔어요. 지병이 있는 사람을 중매한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는 수천 년인 채 서류상 과부가 되어버린 것이요. 하는 수 없이 있는 돈 챙겨들고 미국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박경숙 작가님의 인연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보니 정말 사람의 팔자라는 게 있는 걸까? 그리고 인연이라는 것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인연 지연이 박경숙. 주위가 자꾸만 시끄러워 왔다. 참다 못해 눈을 뜨니 침대 머리맡 창가 푸른 나뭇가지에 앉은 새들의 지저귐 사이로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다. 나는 부스스 몸을 일으켜 청근 바위 덩이를 잡듯 수화기를 집어 올렸다. 얘야, 나다. 아직도 자냐? 지금이 거기 시간으로 아침 9시나 되었다고 너희 오래비가 그러더만. 아침잠 많은 그 버릇은 아직도 못 고치냐? 이 늙은 애미는 너한테 시간 맞춰 전화하려고 잠도 안 자고 있는걸? 어머니는 첫마디부터 퉁명스러웠다. 아니에요. 사실은 아까부터 새소리 때문에 설잠을 자고 있었는걸. 그런데 별일 없으세요? 딴엔 상냥한 투로 말문을 열었지만 나는 말마디 사이로 하품이 새어나옴을 간신히 참고 있었다. 통화료 나가니까 간단히 얘기하마. 저 용마루땡 말이다. 그 양반이 오늘 내일 하는데 그 양반한테 손주년이 하나 있던 거 생각나냐? 그 외에 내가 어렸을 때 업어주고 했던 애 있잖냐? 그 애가 거기 너 사는 근처에 살고 있다는데 너 그 애 좀 찾아봐 줄 수 있니? 막상 용건을 꺼내자 어머니는 처음의 퉁명스러운 말투와는 달리 갑자기 사근사근해졌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처음 수화기를 들었을 때 뒤집어 썼던 어머니의 타박을 분풀이라도 할 양 대뜸 음성을 높여 쏘아붙였다. 아이고 엄마, 여기가 뭐 손바닥만한 데인 줄 아세요? 그 애를 어디 가서 찾아요? 어려서 본 애라 얼굴도 까마득한데. 그리고 나는 뭐 매일 한가한 개팔자인 줄 아세요? 사람이나 찾아다니게? 너는 애도 없는 여자가 매일 뭐가 그리 바쁘냐? 돈은 내 남편이 벌어오겠다. 할 일도 없으면서. 내가 그냥 무작정 그 애를 찾으라고 할 줄 아냐? 내 오래비가 팩슨가 무언가로 그 애 주소를 보낸다고 했으니 그 주소 보고 찾으란 말이다. 아무래도 용마루 댁이 얼마 못 갈 것 같은데 부쩍 손녀를 찾는 것이 하도 보기가 딱해서 내 전화했다. 너도 알지 않냐? 용마루 댁하고 우리랑 친척이라면 친척이고 아니면 아니고 어쨌거나 그런 일에 모른 척 할 처지는 아니지 않냐? 어머니는 처음엔 목성을 높이더니 차츰 음성을 가라앉혀 나를 달래는 투로 말했다. 나는 연로하신 어머니가 누그러지는 데에야 도리가 없었다. 그 용마루 댁 아주머니가 올해 몇이나 되셨지요? 벌써 이런 여덟비 아니냐. 나보다 세 살 위니까 아직 더 살아야 할 텐데
한이 많아서 그런지 일찍 꼬부라지는구나. 아휴, 이런 여들비면 가실 때도 되셨는데 뭘 그러세요? 섭섭한 나이도 아닌데요, 뭐. 무심코 대꾸한 내 말에 어머니는 수화기 건너편에서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다시 심술이 가득 꿴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그럼 이 애미도 3년 후엔 죽으란 말이냐? 섭섭한 나이가 아니라니? 아니 엄마, 그게 아니고 늙으면 아이 된다더니 왜 그러세요? 아 엄마야, 천년 만년 사셔야죠. 그런데 그 애가 언제 미국에 왔죠? 이름이 뭐였더라? 아 맞아, 혜수. 혜수였지요? 나는 서둘러 화세를 바꾸며 토라진 어머니를 달래려고 들뜬 투로 말했다. 고향 것, 늙은 애미를 아주 갖고 노는구나 노라. 그 혜수란 년 때문에 용마루 댁이 더 살 것도 못 살고 지금 저러고 있잖냐. 미국 간 지는 벌써 한 2년 된다만 가기 전까지 속썩인 건 어쩌고. 편지도 통 안 하더니 지난 연말인가 주소만 달랑 적은 카드 한 장 보내고는 영 소식이 없다고 한다. 그 애를 찾거든 제 할미가 위독하다는 말이나 전해주어라. 용마루 댁은 그저 그 애가 잘 있나 그것만이라도 죽기 전에 알고 싶다고 매일 눈물 바랍니다. 그 늙은이 핏줄이래야 이 세상에서 그 손주년 하나밖에 더 있냐? 네 참, 보기가 딱해서. 어머니는 끝내 훌쩍거리더니 통화료가 많이 나올 것 같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는 잠시 침대 모서리에 그대로 걸터앉은 채 창밖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를 듣고 있었다. 요즘 들어 유난히 재재거리는 것이 아침마다 내 노곤한 정막을 가로지르며 기어이 눈을 뜨게 했다. 그러나 그 새떼들보다 한 발 앞선 어머니의 전화벨은 아침의 정막뿐만이 아닌 내 기억의 정막을 가로지르고 말았다. 두꺼운 세월의 듭기를 들쓰고 일어나는 용마루 댁의 포플린 저고리, 그 좁은 어깨와 그린 듯 단아했던 얼굴, 그리고 그녀가 사용했던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한꺼번에 내 머릿속으로 비집고 들어왔다. 그 사이로 제 할머니를 닮아 반듯한 이마에 얼굴이 갸름한 작은 계집아이가 배시시 웃으며 고개를 내밀었다.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는 잡다한 기억들 사이로 어린 혜수의 얼굴이 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그려졌다. 다시 잠이 쏟아서 왔다. 게으른 내 몸을 핥아대는 나른한 졸음 속에서도 스물스물 일어나는 갖가지 기억들은 까부라지기는커녕 신기하게도 자꾸만 새끼를 쳤다. 두뇌의 기억 회로는 참 묘한 것이다. 일단 저장되어 드러나지 않던 기억들이 한번 되새김의 버튼이 눌려지자 거침없이 화면을 전개해 갔다. 둥둥둥 북소리가 동네 어귀까지 울려 퍼졌다. 하늘에 붉게 번진 노을은 용마루 댁의 오막살이로 모여드는 아이들의 옷깃을 발그레하게 물들였다. 나는 그 조물애기들 틈에 끼어 부지런히 용마루 댁 내 대문을 향해 걷고 있었다. 우리 동네에서 점쟁이가 생긴다며? 옆에서 걷던 나보다 키가 한 자는 더 큰 계집아이가 흐르는 누른 코를 무명 저고리 소매 끝으로 문지르며 나에게 물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용마루 댁은 우리 아줌마란 말이야. 몸이 아프대. 그래서 오늘 푸닥거리 하는 거라고. 나는 힘주어 쏘아붙이며 그 계집아이의 코가 묻은 소매 끝을 낯을 찡그리고 바라보았다. 용마루 댁의 오막살이 조그만 마당 안으로 노을이 가득 고여들었다. 웅성거리고 모여선 사람들은 마치 붉은 노을 바다에 잠겨 허우적대는 것 같았다. 늑수그레한 박수무당은 낮은 토방 위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북을 두들기며 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 옆에서 나보다 서너 살 가량 위인 듯 싶은 사내 아이가 옥색 바지 소고리에 파란 조끼를 걸쳐 입고 뚱한 표정으로 이따금 징을 한 번씩 두들겼다. 아이는 징체를 움직일 때마다 모여 앉아 들썩거리는 소물의 기들 쪽을 곁눈질하며 장난스런 눈빛을 때로 끓였다. 마당 한가운데에 펼쳐놓은 둥근 멍석 위에는 한쪽 모서리가 떨어져 나간 나무 소반에 떡실로와 돼지머리가 차려져 있었다. 이미 혼을 빼앗긴 듯한 용마루댁은 떡실로 앞에 앉아 눈을 감은 채 북장단에 맞춰 좁은 어깨를 들썩거렸다. 어두워서 가는 노을빛이 물결치는 그녀의 어깨 위에서 검붉게 흔들렸다. 박수무당의 북소리가 조금씩 빨라서 갔다. 그러자 징을 치던 사내 아이도 덩달아 징체를 빠르게 움직였다. 점점 커져가는 박수무당의 경 읽는 소리가 외마디 비명처럼 가물거리는 노을 속으로 내닫자 고요히 들썩이던 용마루댁의 어깨가 심하게 요동을 쳤다. 눈을 감은 채 몸부림치듯 어깨를 좌우로 흔들며 북장단을 맞추던 용마루댁은 몸 안에 견디기 어려운 불덩이를 감춘 사람처럼 허이허이 신음 같은 소리를 토해내기 시작했다. 노을은 깜빡 숨이 넘어가고 반투명한 어둠이 주위를 덮어씌었다. 누군가에 의해 마당으로 백열등 전구알이 들려나와 한쪽 담 모서리에 걸렸지만 그 빛은 담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지나쳐 겨우 용마루댁이 앉은 멍석 한귀퉁이에 닿았다. 용마루댁은 짙어지는 어둠이 무거운 듯 천천히 그 어둠을 걷고 몸을 일으켰다. 박수무당의 경 읽는 소리와 북소리가 용마루댁의 움직임을 따라 느려졌다. 일단 몸을 일으키자 용마루댁은 바람을 일으키며 빠른 걸음으로 멍석 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그러자 박수무당은 북을 마구 두들겨 댔고 징체를 잡은 아이마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정신없이 징을 두들겼다. 아이는 이제 조부레기들 속을 힐끗거리지 않았다. 시뻘개진 아이의 목덜미 위로 땀이 번들거렸다. 용마루댁은 멍석 위를 휘휘 돌며 하얀 벗은발을 통통 구르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급기야 신음만 토해내던 그녀의 입술이 열리고 날카로운 음성이 열기에 찬 마당 위로 와르르 쏟아져 내렸다. 에고 에고 인연의 드센 팔자야. 인물 좋고 솜씨 좋던 이내 몸이 잘못 들어선 한 발걸음에 평생 내내 소리가 내리는구나. 돈 많은 첫남편은 남편 구실 못하여 피끓던 이내 몸을 독수공방시키더니 어느 날 나는 기어코 내님을 만났네 그려. 꽃처럼 곱고 곱던 내님이여. 그님 볼 때 나 또한 곱고 고왔더니 이제 그님은 떠나고 나는 늙네 그려. 그님은 다르니 찾아가고 나는 늙어 다시 독수공방 사무쳐 눈물 나네 그려. 이 한몸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이련만 그님이 떨구신 금쪽같은 내 자식 그놈이 걸려 부지한 목숨 살 길 없어 허구한 밤을 울고 울었더니만 구천을 헤매시던 영명한 신령님께서 나를 돌보사 내게 오시네 그려. 허이 허이 오소서 신령님이여. 춥고 추운 구천을 거두시고 따뜻한 이내 몸에 들어오사 나와 함께 살고 지고 나와 함께 살고 지고. 허이 허이. 용마루댁은 목청을 돋구며 땀에 젖은 채 멍석 위를 뛰더니 떡실로에 세워놓은 작도 위로 올랐었다. 땀 모서리에 걸어놓은 백열등의 희미한 빛이 날아와 작도날을 딛고선 그녀의 벗은발에 어른거렸다. 날이 선 작도 위에서 그녀의 하얀 벗은발이 껑충껑충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나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두려움에 온몸을 떨었다.
그때 어디선가 어머니가 달려 나오셨다. 어머니는 나를 번쩍 안아 올리더니 빽빽하게 들어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덜렁거리는 함석대 문 밖에 내려놓으셨다. 이런 데는 아이들이 올 곳이 아니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더냐? 어서 집에 돌아가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몹시 노해 있었다. 나는 젊은 어머니의 미간에 잡힌 주름을 올려다보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주위엔 이미 두꺼운 어둠이 들어찬 뒤였고 그 어둠 속에 내가 녹아 없어질 것만 같은 두려움에 나는 어머니의 치마자락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무서워서 어떻게 집에 가? 욕말로 아주머니한테 붙은 귀신이 나를 쫓아오면 어쩌라고? 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시더니 내게 등을 돌리시고 어피라 하셨다. 나는 어머니의 따뜻한 등에 기댄 채 봄밤의 찬 기운을 녹이며 훌쩍대다가 그만 잠이 든 모양이다. 새벽녘에 아버지 어머니가 도랑거리는 소리에 슬며시 잠이 깨어 눈을 감은 채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어제 저녁 굉장했지요? 용마루 댁한테 들린 신이 얼마나 센지 구태주던 박수무당이 자기는 이제 이 근처에서 밥벌어 먹긴 틀렸으니 딴 데로 가겠다고 했답디다. 이제 용마루 댁은 용한 점쟁이가 되어 돈방석 위에 앉을 그래요. 어머니가 어제 저녁 굽한 이야기를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있었대. 그 참, 그 아주머니 팔자도 세구먼. 그 고운 인물로 처녀되는 동네 총각들 4개나 태우더니만 하필 만난 게 고사 남편이었담. 아버지는 담담히 한마디를 내뱉으셨다. 남편이 사내 구실을 하든 못하든 용마루 댁이 인물값 한 셈이지요. 새파란 청춘에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 사는 비구니들도 있는데 그래 그걸 참지 못하고 동네 어린 총각놈과 바람이 날게 뭐예요? 그래서 자식놈 하나는 얻긴 했지만 그놈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매일 일만 저지르고 다니니 없는 것만도 못하지요. 또 열 서너 살이나 어린 젊은 소방은 끝내 다른 계집을 찾아 떠난 게 벌써 두해 전이니 생각하면 저지경이 될 만도 해요. 그런데 어쩌지요? 족보를 따지면 우리 친정 쪽으로 피가 쬐끔은 섞였다고 봐야 하는데 이제 점쟁이가 되었다니 남사스러워서. 어머니의 말씀에 아버지는 그저 한숨을 길게 내쉴 뿐 아무 말이 없으셨다. 그새 잠이 들었는지 깨고 보니 어제 저녁 감기 기운에 켜놓았던 히팅 패드가 달궈진 채내 등에 착 달라붙어 있었다. 나는 벌렁거리는 내 심장 고동 소리에 쓴웃음을 지으며 히팅 패드의 스위치를 끄고 침대를 나왔다. 불임의 여인에게 가장 친근한 벗은 무료함 속에서 기승을 부리는 쓸쓸함과 그로 인해 허약해진 육신에 달라붙어 지근대는 감기였다. 나는 욕실로 들어가 잠옷을 벗어 던지고 뻗쳐 흐르는 샤워기의 뜨거운 물줄기에 몸을 들이밀었다. 반쯤 잠이 든 상태에서 옛날을 회상하느라 긴장했던 노운 몸이 더운 물 속에서 나른해져 왔다. 비누를 거품 내어 어깨에서부터 문질러 내려가다가 아이를 가져보지 않은 매끈한 아랫배에 손이 닿자 공연한 서러움이 치밀었다. 병원을 뒤지고 다닌 지 10년이다. 이젠 이쯤에서 포기를 하고 오히려 한가한 삶을 즐길 법도 한데 오늘 전화에서 튀어오르던 너는 애도 없는 여자가 뭐가 그리 바쁘냐 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내 심중을 은근히 휘저어놓고 말았다. 아직도 옛 기억을 재생하느라 어수선한 머릿속에서 용마루 댁에 대한 갖가지 추억의 편린들이 묘하게 내 우울한 기분과 배를 맞추고 엉뚱한 당위성을 향해 나를 끌고 갔다. 그래, 그 굿자리에는 가는 것이 아니었어.
겨우 아홉 살 난 게시바의 여린 마음 안으로 욕마루 댁에게 붙은 신기가 나누어 붙었는지도 몰라. 평소에 나답지 않게 새삼 그때의 일을 구실 삼아 생각을 펼쳐갔다. 나는 그날 욕마루 댁의 굽한 기억들을 물고 늘어지며 미워하기 시작했다. 욕마루 댁은 그날 이후 박수무당의 예언대로 용한 점쟁이가 되어 그녀의 오막살이에 줄을 서는 아낙들의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따금 구판을 버리고 난 뒤면 구상에 올려졌던 떡이며 돼지고기 등을 우리 집에 가져왔다. 어머니는 받을 땐 고맙다고 해놓고 용마루 댁이 돌아간 뒤면 그 음식들을 수채구멍에 쏟아버렸다. 귀신이 먹다 남은 음식 먹어야 할 만큼 우리 살림이 궁하지 않다고 중얼거리던 어머니는 마치 더러운 오물을 처리한 것처럼 얼굴을 찡그리시고 우물가에서 오래오래 손을 씻었다. 용마루 댁은 살림이 제법 늘어갔다. 찌그러진 오막살이도 수리를 하여 번듯해졌을 때쯤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한 채 빈둥거리던 용마루 댁의 잘생긴 아들이 배가 남산만하게 부른 젊은 색시를 데리고 나타났다. 동네에 온갖 소문이 넘실대는 가운데 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아버지의 밥상머리에서 숨이 차도록 용마루 댁의 아들을 욕하고 계셨다. 몹쓸 놈 같으니 제 어미는 저 하나 키워내느라고 저지까지 하고 있는데 어린 놈이 계집질이라니. 하긴 지 애비도 꼭 저만한 나이에 30이 넘은 제 애미와 붙어 저를 낳았으니 피 내림이 무섭구나 무서워.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은 하면서도 새댁의 해산날이 가까워 오자 기저귀 감을 끊어다 주고 미역구루미를 사다 주며 여간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었다. 새댁이 배가 불러 용마루 댁내로 들어온 지 두 달 만인 초겨울에 혜수가 태어났다. 37일이 지나자 어머니는 아기를 보러 사흘이 멀다 하고 용마루 댁내 대문을 넘어들었고 나는 어머니의 치마꼬리에 매달려 그 집을 드나들며 날이 갈수록 살이 오르는 혜수의 귀여움에 마음을 빼앗겼다. 혜수의 백일떡을 온 동네가 돌려먹고 봄기운이 채 퍼지기도 전에 용마루 댁을 도와 구판 준비를 하며 제법 며느리 노릇을 하던 혜수의 어머니는 갑자기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또 동네가 술렁술렁했고 어머니는 다시 아버지의 밥상머리에서 숨이 차도록 사라진 여인을 욕하셨다. 벼락을 맞아 죽을 년 어떻게 자식을 놓고 도망갈 수가 있담? 어디서 왔는지 근본도 모르는 계집이지만 그래도 무당 며느리는 싫다 이거지? 천벌을 받을 년이고 말고 그나저나 어린 것이 불쌍해서 어쩌나? 그 뒤부터 어머니는 아주 해수를 맡아 기르다시피 했다. 용마루 댁이 구판을 나가면 어머니는 해수를 데려다가 암죽을 쑤어 먹이고 목욕을 시키며 여간 기여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인형을 데리고 놀듯 해수를 어르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용마루 댁의 미모를 닮아 이목구비가 깎아놓은 듯한 혜수는 내가 갖고 있던 서양 인형보다도 내게는 더 훌륭한 놀잇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놀러왔다가 혜수를 어르는 나를 보고 한마디를 던졌다. 전생에 인연이 있는 게야. 무당집 손녀하고 너하고 어째 그리 남의 아이를 이뻐할 수가 있냐? 아주머니는 다시 어머니를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떼었다. 용마루 댁하고 각별한 사이인 것은 알지만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거예요. 귀신이 득실거리는 그 집하고 자꾸 왕래해서 뭐 좋을 것이 있다고 아이를 데려다 기르다시피 하세요. 어머니는 다리미질하던 손을 멈추고 잠시 움찔하시더니 그 아주머니를 향해 매몰차게 쏘아붙였다.
그러는 댁은 그 집에 한 번도 전보를 안 갔어요. 온 동네 여자들이 용마루 댁한테 점 안친 사람이 없는데, 그럼 그 집에 한 번이라도 갔던 사람은 다 귀신부터 왔겠네. 아주머니는 얼굴을 붉히며 뭐라고 변명을 할듯 입을 달싹거리더니 불에 올려놓은 빨래가 탈 거라며 불이 나게 대문을 나갔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은 했어도 그 다음부터는 혜수를 집에 데려오지 않았다. 나는 혜수가 보고 싶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면 용마루 댁에 들러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는 그 애를 안아주고 얼굴에 묻은 흙을 씻어주곤 했다. 그럴 때면 구판을 다녀온 용마루 댁이 채 치우지 못하고 툇마루에 늘어놓은 갖가지 국거리 도구들을 보게 되었다. 물감이 날아간 오래된 북과 손잡이가 사람 손때로 반들거리는 북채, 진채가 닿은 자리만 뿌옇게 다른 무쇠징, 그녀의 오색 달록한 쾌자사락, 때가 낀 툇마루에 널브러져 누웠던 방울뭉치, 해수난 마당 둘레에 심어놓은 채송화 꽃잎들을 뜯어 하늘로 뿌리며 깔깔대었고, 나는 그 모양새가 귀여워 손뼉을 치다가 어머니가 야단치실 것이 생각나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해수가 제법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쯤 노름판을 쏟아니던 용마루 댁의 아들은 몇 번인가 유치장을 들락거리더니 결국 그 노름판에서 칼에 찔려 죽고 말았다. 몸부림치던 통곡과 함께 몇 번을 까무러치던 용마루 댁은 아들의 시신을 화장하여 강변에 뿌리고 돌아온 뒤 대문을 걸어 잠그고 한동안 사람 상대를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어느 날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태어났다는 용마루골로 이사를 한다는 것이다. 혜수가 용마루 댁을 따라 떠나던 날 진보따리 사이를 오가며 철없이 장난을 치는 혜수를 바라보다 나는 섭섭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 눈물이 핑 돌았다. 그들이 용마루골로 떠나고 나서 나는 키가 부쩍 자랐다. 이제는 인형 따위에 관심을 갖지 않는 나이가 됨에 내 살아있는 인형과 같았던 혜수에 대한 기억도 차츰 사라져 갔다. 그러나 이따금 어머니는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면 용마루 댁을 찾아가 신통수를 물으시는 것 같았고, 그럴 때마다 "혜수가 많이 컸더라" 하시며 한마디를 흘려 놓으셨다. 나는 더우물에 달아오른 몸을 타월로 닦으며 혜수의 나이를 세며 보았다. 지금쯤 27인가 여섯인가, 그 옛날 이웃집 아주머니가 얘기했듯이 전생의 무슨 인연인가. 이제 와서 까마득한 옛날을 더듬어 그 애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에 묘한 느낌이 들긴 했다. 그것도 내 나라도 아닌 이 미국의 광활한 땅 위에서 그 애를 만나야 하다니 이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한민국 중부의 조그만 지역에서부터 바다를 건너 이 땅까지 이어져 온 혜수와 나의 인연은 혹시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학교 시절에 빠졌던 신은 죽었다는 사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여 이민사회에 흔히 늘린 교회 한번 가지 않은 나였다. 세상 안엔 선한 신도 악한 신도 없고 오직 삶 자체만이 인간이 영유할 바라며 유신론자들에게 고소점치던 내가 해수를 만나야 한다는 것에 새삼 인연을 논한다는 것이 우스웠다. 모든 이론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어떤 이론도 삶에 대한 답을 속 시원히 풀어주지 못할 바에야 그 유신적 이론들이 하나의 궤변인 양 내게서 무시되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어쨌든 인연이고 뭐고 생각할 필요 없이 내일은 어머니의 부탁대로 그 애를 찾아가리라 마음먹었다. 팩스를 통해 들어온 혜수의 주소는 LA 다운타운의 히스패닉 밀집 지역이었다. 해가 저물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아침부터 서둘러 집을 나섰다. 그 애가 살고 있다는 허름한 동네에 도착한 것은 채 11시가 못 되어서였다. 남루한 옷차림에 코수염을 기른 멕시칸 청년 무리가 할 일 없이 낙서가 지천을 이룬 담벼락 양지에 모여 있다가 내가 지나가자 희죽거리며 뭐라고 떠들어댔다. 알아듣지 못할 소리였지만 필경 그들은 잘 차려입고 그곳을 지나가는 동양 여자에게 수컷다운 야유를 보내고 있음을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해주의 주소가 적힌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온갖 민족이 다 모여 사는 이 LA 지역은 냄새로 그 민족을 구별할 수 있을 만큼 각자 독특한 체취를 갖고 있다. 얼기설기한 쇠창살 위에 판자를 얹어 만든 층계를 올라가 해주가 산다는 아파트 호수 앞에 섰다. 푸르스름한 페인트가 벗겨져 나간 나무문 위에 25라는 숫자가 그것을 고정시킨 작은 못이 하나 빠져나간 채 비스듬히 붙어 있었다. 나는 도어벨을 울리고 안에서 사람 기척이 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안은 조용했다. 다시 벨을 서너 번 눌러보았으나 여전히 아무 기척이 없었다. 그만 돌아서 오려는데 문이 열리더니 잔뜩 자매소로 속치마만 걸친 여자가 느슨하게 흘러내린 속치마 끈 사이로 허연 속가슴을 반이나 드러낸 채 얼굴을 내밀었다. 헝클어진 검은 머리카락에 찌뿌린 얼굴로 막 잠에서 깬 사람 특유의 구리치근한 입내음을 풍기고 있는 그 동양 여인은 바로 해주였다. 의아하여 나를 훑어보는 그녀에게 나는 조심스레 입을 떼었다. 저 용마루골 살던 해주를 찾아왔는데요. 그녀는 입을 쑥 내밀고 누구냐는 듯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나는 읍내 김주사댁 딸인데 전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거듭되는 내 조심스런 말투에 그녀는 그제서야 경계심을 풀고 나를 집안으로 맞아들였다. 들어서기 전부터 환기가 안 된 탓인지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직까지 커튼조차 제쳐있지 않은 비좁은 실내는 밖에서 내리쬐고 있는 환한 햇빛에 아랑곳 없이 어둠이 칙칙하게 널려 있었다. 나는 잠시 어두워진 시야 때문에 바삐 조도를 맞추고 있는 내 눈조리개가 제 역할을 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컴컴한 집안에 그래도 카우치가 놓여 있고 한쪽 구석에 흐트러진 침대가 있음을 식별하게 되었을 때 속치마 위에 헐렁한 셔츠를 껴입은 해주가 커튼을 열어젖혔다. 가느다란 햇살이 꾸물거리며 먼지가 있는 카펫 위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창가에 가깝게 붙어선 우중충한 건물 때문에 커튼을 걷었어도 실내의 조도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녀는 나를 하나뿐인 카우치에 앉혔다. 그리고 내 앞 맨바닥에 앉은 그녀를 자세히 바라보니 반듯한 이마와 오똑한 콧날 위에 어릴 적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속치마 자락과 헐렁하게 껴입은 셔츠 사이로 드러난 통통한 팔다리의 피부가 탄력이 있어 보였다. 얼굴이 다소 창백해 보이긴 했지만 그렇게 흐트러진 모습 안에서도 그녀가 아름다운 여자로 성장해 있음이 느껴졌다. 잠시 그대로 말없이 있다가 어색함을 가눌 수가 없어 내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해주는 나를 기억 못하겠지만 나는 해주를 잘 알아. 나 전혀 모르겠지? 그녀는 내 말에 슬쩍 미소를 띄웠다. 기억은 안 나지만 김주사댁 따님이 우리가 읍내 살 때 나를 무척 이뻐했다는 소리를 할머니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걸요. 수줍은 웃음을 짓던 해수는 이내 표정을 바꾸어 내게 물었다. 그런데 어쩐 일이세요?
필경 할머니를 통해서 주소를 아셨을 텐데 무슨 급한 일이라도. 그녀는 하품을 머금고 문을 열때 허술해 보이던 첫인상과는 달리 몹시 진지해졌다. 할머니께서 혜주가 잘 지내나 한번 가보라고 하셔서 사실은 할머니께서 몹시 위독하시대. 그녀는 시선을 창가로 돌리더니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정지된 듯한 혜주의 굳은 얼굴 위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런 일이 곧 있을 줄 알았어요. 할머니는 내가 떠나오기 전부터도 시름시름 하셨거든요. 저는 할머니를 뵈러 갈 수도 없어요. 어떻게 이 꼴을 해가지고 가요? 차라리 내가 잘 지내려니 생각하신 채 그냥 돌아가시는 게 낫지요. 그녀의 울음 섞인 목소리는 표면이 터실거리는 값싼 카펫 바닥 위로 무겁게 떨어져 내렸다. 뵈러 갈수 없다면야 내가 혜주가 잘 있다고 전해줄 수는 있지. 사실 할머니는 혜주가 다녀가는 것은 기대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혼자서 지내는 모양인데 어떻게 살고 있어?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다. 혼자가 아니에요. 아들 아이가 있어요. 지금은 옆집에서 봐주고 있지요. 내가 밤일을 하고 들어오면 아침엔 자야 하기 때문에 오후에만 아이를 돌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옆집에서 거의 키우다시피 하는걸요. 그럼 결혼했구나. 아이 아빠는? 내 물음에 그녀는 눈을 내리깔더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의 내리깐 눈길을 따라 잠시 멍청해 있던 내 귓가로 갑자기 거세게 내어지르는 혜주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도망갔어요. 이놈의 팔자, 할머니를 닮아 왜 이리 애국만 일어나는지. 그녀는 쪼그리고 앉은 자신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잠잠히 그녀의 다음 말이 이어지기를 기다리며 눈을 감았다. 빛이 차단된 검은 내 망막 위로 천진하게 웃고 있는 어린 시절의 혜주가 어른거렸다. 이어지는 그녀의 슬픈 목소리는 천진한 그 모습 그대로 내게 들려왔다. 몇해 전에 중매쟁이가 용마루골로 달려왔지요. 내가 참하고 예쁘다는 소문을 들었다나요? 무당질하는 할머니 내력을 숨길 만한 좋은 혼처 자리가 나왔다며 막무가내로 들려붙었어요. 미국에 있는 총각한테 시집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당 손녀인 줄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요. 할머니는 그 말에 홀딱 넘어가서 혼살을 서둘렀지요. 그 산골에서 미국이 어떤 데인지 알기나 했겠어요? 미국 하면 다 좋은 줄 알았지요. 신랑감이 와서 선을 보았는데 그냥 수수하게 생긴 남자가 착하게는 보였어요. 약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했지요. 어서 영주권을 받으려고요. 신랑은 내 손목 한번 안 잡고 다시 미국으로 떠나고 나는 기대에 부풀어 1년을 기다렸어요. 할머니는 나에게 한 푼이라도 더 챙겨 보내려고 그동안 사두었던 전답을 정리하시고, 그런데 떠날 날을 며칠 앞두고 신랑이 죽었다는 연락이 왔어요. 지병이 있는 사람을 중매한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는 수처녀인 채 서류상 과부가 되어버린 것이요. 하는 수 없이 있는 돈 챙겨들고 미국에 왔어요. 할머니가 이왕 이렇게 된거새 땅에 가서 새 인생 살라고 내 등을 떠다 미셨어요. 혜주는 잠시 말을 끊고 창밖을 내다보더니 이내 눈길을 내리깐 채 말을 계속했다. 처음엔 그냥저냥 영어 학교에 다니며 착실히 살았는데 그 학교에서 유학생을 하나 만나게 되었어요. 외로운 김에 사랑에 빠졌지요. 어쩌다 보니 아이가 생기고 하는 수 없이 살림까지 차렸는데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사람은 어디론가 떠나더니 돌아오질 않아요. 내가 무당 할머니를 두었다고 고백했던 때문인지
아이는 태어났는데 돈은 다 써버렸지요. 어쩌겠어요? 먹고 살아야지요. 젊고 인물 반반한 것을 무기로 쉽게 구한 직장이 술집이에요. 혜주는 처음 만난 것이나 다름없는 나에게 거리낌 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동양 사람이란 이유가 그녀의 서러운 사연을 남김없이 쏟아놓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녀 역시 용마루댁의 피를 이어받아 자신의 서름을 간직하기 힘든 뜨거운 성품을 지녔던지, 혜주의 담담한 목소리는 내 가슴을 서늘하게 두들겨 왔다. 미국에서 새 생활을 시작하기로 했다면서 아이 아빠에게 할머니 얘기는 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그녀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에 서글픈 웃음길을 띄었다. 나 정말 그 사람 사랑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진정한 사랑은 속임수가 아니에요. 나는 내 모든 것을 숨김없이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이해받고 싶었어요. 웃음기 사이로 눈물을 뚝 떨어뜨리는 그녀의 얼굴을 서근하게 바라보며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건 자기 본의의 사랑이야. 내가 나를 털어놓기 때문에 속이 시원해지는 일종의 쾌락과 같은 거라고. 사랑은 무조건 뜨겁기만 해서 될 것이 아니야. 사랑에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나 그 사랑을 파괴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선 때론 우린 다 말하지 못할 비밀을 간직할 줄도 알아야 해. 나는 그녀보다 나이 먹은 값을 하느라고 조용조용 그녀를 위로하고 타일렀다. 혜주는 소리를 내어 흐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흐느낌 소리에 가슴이 저려 그만 눈을 감아버렸다. 어린 계집아이가 채송아 꽃잎을 뜯어 하늘로 날리며 깔깔대고 있었다. 아이는 뒤뚱뒤뚱 흙마당을 걸어다니더니 땅에 박힌 공깃돌만한 돌부리에 걸려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흙투성이가 된채 악다구니를 쓰며 우르대는 아이에게로 연하면 살이나 됨직한 큰 계집아이가 달려들어 울고 있는 아이를 덥석 안아올렸다. 흙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큰 아이의 가슴에 파묻으며 어깨를 들먹이는 작은 계집아이의 울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어느 틈에 나는 흐느끼는 혜주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이고 있었다. 어린 시절의 한때처럼 내품 안에서 그녀의 울음소리는 조금씩 잦아들었다. 들먹이던 그녀의 어깨가 차츰 가라앉았다. 벌써 점심때가 되었는데 우리 어디 가서 점심이나 먹을까? 나는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며 그녀의 얼굴을 내 가슴에서 떼어내었다. 혜주는 붉어진 눈두덩이를 내리깐 채 천천히 일어서 욕실로 들어갔다. 한 귀퉁이에 붙은 욕실에서 그녀가 몸을 씻는 물소리가 계속되는 동안 나는 슬며시 좁은 아파트 안을 둘러보았다. 정리되지 않은 그녀의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듯 집안은 너저분하고 초라하기만 했다. 공연히 마음이 서글퍼왔다. 주방이랍시고 한쪽 벽에 붙은 싱크 옆에 놓인 손바닥만한 식탁 위에는 먹다만 사과 조각이 말라붙어 있었다. 꽃잎을 뿌리던 천진난 아기와 그 아기를 예뻐하던 아이는 미국 한 귀퉁이에서 나름대로의 서름을 지닌 안악들이 되어 그렇게 해우의 오찬을 기다리고 있었다. 막연히 앉아있던 내 눈앞에 화사한 꽃한 송이 같은 것이 어른거렸다. 화장을 마치고 머리까지 손질한 혜주가 온통 노란 옷을 입고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탐스러운 몸매에 꼭 달라붙은 그 노란 원피스는 잔뜩 물을 머금은 수밀도 복숭아의 싱싱함처럼 마른 내 혓바닥 위에 시커먼 군침을 돌게 했다. 나는 젊고 아름다운 혜주와 한인타운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뒤내 전화번호를 적어주고는 헤어졌다. 그녀는 전화조차 없이 살고 있었다. 만일 용마루댁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나는 그 냄새 나는 빈민 아파트를 다시 방문해야 할 판이었다. 그녀를 만나고 돌아와서 나는 곧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혜수가 잘 있다는 것을 사실보다 몇 배나 부풀려 말했다. 그리고 일주일쯤 후에 기어이 용마루댁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날아왔다. 나는 서둘러 혜수의 아파트로 달려갔다. 하지만 한낮인데도 그녀는 집에 없었다. 메모라도 남길 양으로 그녀의 아이를 돌봐준다는 옆집의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낯선 내음을 풍기며 컴컴한 집안이 내 시야로 음습하게 다가왔다. 키가 작다 할망한 멕시칸 여인이 무슨 일이냐고 스페니쉬 특유의 악센트로 물었다. 내가 옆집의 한국 여자를 찾아왔다는 얘기를 하기도 전에 그녀는 몸을 굽혀 현관문까지 기어나온 아기를 얼른 안아 올렸다. 혜수의 아이인 듯 했다. 7, 8개월은 되었을까. 아기는 여인의 갈색 피부와는 대조를 이루며 해맑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다가 금세 울상을 지었다. 그 애는 반듯한 이마며 소담스런 귓불이 혜수의 아들임이 분명했다. 나는 못쫓게 아이를 한마디 어르며 카펫 먼지가 엉겨붙은 아기의 손을 잡고 내가 찾아온 용건을 그녀에게 얘기했다. 멕시칸 여인은 새가 벌어진 앞니를 드러내 웃으며 반색을 했다. 혜수를 찾아오는 사람은 토홍없었노라며 아기를 치켜안더니 그 애가 혜수의 아들임을 뒤늦게 설명했다. 나는 간단히 용마루댁의 사망을 알리는 내용을 적은 메모 끝에 내 전화번호를 적어 넣었다. 전날 가르쳐준 전화번호를 혜수가 흘려버렸을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쪽지를 건네주고 그만 돌아서 오려는데 멕시칸 여인이 아기를 안고 맨발인 채로 몇 걸음 나를 따라 나왔다. 그 여자는 어젯밤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전에도 가끔은 이런 일이 있었다며 오늘 밤 돌아오면 꼭그 메모를 전해주겠다는 것이다. 나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다가 아기를 다시 바라보았다. 녀석은 여인의 품에 안긴 채 아랫니가 두 개의 톱니처럼 올라온 붉은 잇몸을 내밀고 벌쭉 웃었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내려오는데 그 녀석의 웃음이 내 뒤통수를 따라오는 것만 같았다. 그때서야 나는 용마루댁의 죽음이 실감되어 가슴을 적시오는 후줄근한 슬픔에 눈시울이 뜨거워 왔다. 용마루댁이 저 아이를 보았으면 뭐라고 했을까? 그녀의 피를 이어받은 자손이 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했을까? 아니면 자신의 한을 피 속에 채우고 태어난 저 아이를 보고 시름에 겨워했을까? 나는 사실 혜수의 소식만을 전했을 뿐 아기 이야기는 한마디도 어머니에게 하지 않았다. 며칠 동안 혜수의 전화를 기다려 보았다. 분명 내 메모를 받고 한 번쯤 전화가 있으리라 싶었다. 만나게 되면 전번처럼 한인타운의 식당에서 점심이라도 사주며 그녀를 위로하리라. 형편이 닿는다면 옷이라도 한벌 사주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녀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러다가 나는 늘 치근덕거리는 감기에 시달리느라 혜수 생각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말았다. 벌써 몇 주일이 지났을까. 겨우 몸을 추스리고 일어나 뒤뜰 벤치에 앉아 생기를 띤 봄산을 바라보고 있던 오후였다. 푸른 산속에 만발한 노란 들꽃무리가 산빛과 뒤섞여 레몬색으로 빛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뜻밖에도 혜수의 아이를 돌보는 멕시칸 여자였다. 그녀는 스페니쉬 억양의 영어로 다소 다급하게 말했다. 지난번 당신이 다녀가기 전날부터 집에 돌아오지 않던 그 여자는 아직까지 연락도 없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나는 내일 이 아이를 아동보호소에 데려다 줄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는 아이의 우유와 기저귀를 살 돈도 없어요. 아이를 맡기기 전에 그래도 당신한테 전화라도 해야 할것 같아서 연락드립니다. 당신이 맡긴 메모는 아직도 내가 보관하고 있지요. 거기에 적힌 당신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한 겁니다. 그녀는 따낸 정중함을 나타내고자 애를 쓰며 더듬더듬 말하더니 가만히 내가 뭐라고 말하기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나는 뭐라고 대답하기가 막연하여 잠시 수화기를 든채 그대로 서 있었다. 창밖의 봄산을 무심히 바라보는 내 시야로 벌쭉 웃던 해수아들의 얼굴이 나타났다. 녀석의 아랫잇몸에 톱니처럼 하얗게 올라와 있던 이빨 두 개가 노란 들꽃들 위로 겹쳐졌다. 순간 나는 자신도 모르게 외마디 비명처럼 그녀에게 말했다. 안 돼요. 그 애를 아동보호소로 보내면 안 돼요. 내가 데리러 가겠어요. 내가 기르겠어요. 나는 아기를 데리러 곧 출발하겠다고 말하고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시 뒤뜰로 나와 벤치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푸른 산 위에 레몬빛으로 음영을 드리운 들꽃 무리들 위로 오후의 햇살이 반짝거리고 있었다. 혜수는 왜 돌아오지 않는 걸까? 내가 용마루댁의 죽음을 알리러 달려가기도 전에 그녀는 벌써 제 할머니의 죽음을 느끼고 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지금쯤 그 슬픔과 갖가지 죄책감에 절어 저 들꽃들이 우거진 풀숲 어디에선가 숨을 끊고 그 아름다운 육신이 부패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머릿속에선 바람에 나풀거리는 노란 들꽃의 가느다란 줄기 사이에 죽어 넘어진 해주의 육신이 흉하게 문드러지는 상상이 전개되어 갔다.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면 새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져 자신의 이력을 묻어두려고 아이까지 잊고 있는 것인지. 어쨌든 그녀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강하게 나를 휘감았다. 이제 나는 그녀의 아기를 데리러 가야만 했다. 용마루댁에게 신이 내리던 그 내림 굿판에서 얼굴을 감싸고 있던 9살 난내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이미 나는 여자의 생식 능력을 말살당했던 것은 아닐까. 훗날 용마루댁의 후예를 맡아 기르기 위해서 해주아들의 몸속에 서서히 시퍼런 작두 위에서 껑충껑충 춤을 추던 용마루댁의 한이 남아있다면 그뿐만이 아니라 젊은 아버지와 늙은 어머니 사이에서 자라느라 갈등을 겪으며 불황아가 되고 말았던 그래서 끝내 불황아로서 젊은 나이로 비명에 간 용마루댁 아들의 한까지 남아있다면 거기에다 그 한의 뿌리를 두고 인생을 망치고야만 아름다운 혜주 지금 어디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모르는 그녀의 한까지 남아있다면 내 무슨 힘이 있어 그 아기를 데려다 탈없이 기르랴. 그러나 어찌하든 간에 나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오래전에 죽어버린 신을 다시 살려내어 그에게 의지할 길밖에 없다. 내가 죽인 신은 결코 죽지 않고 오래전부터 내가 수긍하기를 기다려왔는지도 모른다. 나는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다. 실구름에 가리워진 햇빛은 파란 산 위로 은은한 빛을 늘어뜨리며 들꽃 무리 위에 그림자를 지웠다. 나는 아기를 데리러 가기 위해 자동차의 시동을 걸고 그 들꽃 무리를 향해 차를 몰았다.